예를 들어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렸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것을 저장하겠습니다. 저는 바탕 화면에다가 연습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다가 연습이라는 엑셀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요 차트를 Ctrl C 해서 아래 한글 파일에다가 붙여 넣을 때 골라 붙이기를 제가 추천 많이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익숙지 않은 분들에게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차트로 붙여 넣으라고 제가 늘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냥 그림으로 붙여 넣으면 그림 화질이 안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화질이 좋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뭐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잘안 보이실 텐데 확대를 해보면 이 화질이 아주 좋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그것보다도 붙여넣을 때 이런 식으로 붙여넣게 되면 일종의 그림처럼 이제 붙여 들어가는 건데요. 골라 붙이기 중에 연결하여 붙이기가 있어요. 이것은 연결하여 붙이기는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즈가 현재 이렇거든요. 가로가 좀안 맞죠? 그럼 제가 미리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가로, 세로를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만든 다음에 이게 87점이니까 이거를 제가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하면 85, 이거는 145mm, 85mm로 목표 한다 그러면 다시 엑셀에 가서 85, 145죠. 그러면 서식을 해서 14.5, 이거는 8.5로 맞추어서 변경한 다음에 다시 Ctrl C에서 한글로 가서 이것을 지우고 여기다가 사용하도록 권장드렸습니다. 이제는 골라 붙이기 중에서 연결하여 붙이기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하는 크기로 아마 되었을 겁니다. 아,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거는 뭐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됐다 치고 이 상태에서 이 파일을 저장합니다. 저장할 때 제가 아까 만든 그 폴더에다가 같이 저장하겠습니다. 바탕 화면에 있는 연습이란 폴더에다가 보고서라고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이 됐습니다. 다시 엑셀 파일에 가서 여기는 그것을 항목 1이라는 글자를 한국, 일본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고치고 이거를 Ctrl S 하겠습니다. 저장됐습니다. 아래 한글 파일도 바로 바뀌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아래 한글 파일은 엑셀 파일에 있는 것을 불러서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물론 저장했다가 불러도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저장했다가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저장했다가 저장하고 다시 파일에서 아까 봤던 최근에 했던 것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일본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엑셀로 저장한 차트를 한글 보고서에 넣을 때는 골라 붙이기 중에 연결하여 붙이기를 하게 되면 매번 볼 때마다 새로 붙일 필요 없이 엑셀에 있는 데이터가 바꾸게 되면 자동으로 보고서에다가 그것이 반영이 됩니다. 매우 편리한 기능이죠.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을 가르쳐 드렸지만 그렇게 권장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있는 엑셀 파일을 지워진다든지 옮긴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면 매우 편리한 기능이기 때문에 올해는 강조드렸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실험을 해볼게요. 이것이 USB에 옮겼을 때도 해당이 되는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한글 파일도 모두 지우겠습니다. 엑셀 파일도 모두 지우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다른 폴더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Ctrl C 해서 여기 있는 새로운 폴더에다가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붙여 넣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그 연결이 제대로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폴더를 열면 그 안에 엑셀과 아래 한글 파일이 있죠? 열겠습니다. 이 엑셀 파일에서 여기를 미국, 영국, 이렇게 고쳤습니다. Ctrl S 했습니다. 다시 그 폴더를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열어보겠습니다. 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 폴더에 넣었던 파일을 다른 위치로 갖게 되면 이 연결하여 붙여넣기가 잘 작동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USB에 옮겨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어떤 폴더는 될지 어떤 폴더는 안 될지 잘 모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마다 이 기능은 설명을 드리지만 쓸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성격을 잘 아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고 사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될줄 생각했는데 이것처럼 한국, 일본, 미국, 영국처럼 눈에 보이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 그래프의 높이가 달라진다든지 수치가 달라지는 것들은 눈에 띄지 않거든요. 내가 고쳤는데도 당연히 고칠 거로 생각되지만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부로 쓰면 안 되고요. 이 파일을 예를 들면 아리한글 파일을 다른 사람이 보내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 편집을 해야 된다. 그럴 때도 작동이 안 되겠죠.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한 대, 한 폴더에 넣어가지고 보내면 될 것이냐. 그것도 불안합니다. 잘안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은 매우 편리한 기능이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하나의 컴퓨터에서 그 컴퓨터의 구조도 잘 알고 파일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만 사용해야 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매번 강의할 때 설명을 하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하시라고 이런 한계점이 있으니까 그걸 잘 고려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왜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으냐? 이제 어떤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일주일마다 만들어내는 보고서가 있어요. 뭐 역학조사 보고서, 전염병 보고서 이런 것들은 일주일마다 지난 동향과 이번 주 동향을 달라졌다. 뭐 새로운 어떤 질병이 발생했다.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도 거의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잖아요, 자료들이. 그리고 보고서도 업데이트 되고 그다음에 그래프도 업데이트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를 상정한다 그러면 이런 기능이 매우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잘 쓰지 않으면 엑셀 파일이 여러 개 있고 한글 파일이 하나가 있어서 여러 엑셀 파일을 갖다 붙여서 여기에 쓴다. 그럴 때그 폴더를 지웠다, 그 파일을 지웠다, 또는 사용자가 달라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쓰게 된다. 그러면 이게 매우 뒤죽박죽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래 연결해서 하는 작업들이 다 그래요. 뭐 이게 엑셀과 한글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인수인계 되지 않으면 매우 뒤죽박죽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고 잘 사용할 경우에는 매우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엑셀과 아래 한글만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엑셀과 워드에도 똑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엑셀에서 이런 차트를 컨트롤 C에서 워드에 갖다 붙을 때는 붙여넣기 중에 보면 선택하여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 중에 연결하여 붙여넣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겠습니다. 이 설명이 있는데요. 원본 파일을 변경하면 연결된 문서도 반영됩니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일본, 미국 있죠? 이거를 저장하겠습니다. 예. 이 폴더에다가 연습 문서라고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계열 1을 탄수화물 딱 바꿨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S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드 파일을 갖고 가겠습니다. 보면 탄수화물로 바뀌었습니다. 즉 연결하여 붙여넣기 작업이 잘 되고 있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저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것을 또 다른 폴더로 가져가겠습니다. 이 파일을 복사해서요. 다른 폴더를 하나 만들고 새 폴더 2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불러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단백질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백질 이렇게 해서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독 파일을 불러볼게요. 자, 이렇게 파일을 열었을 때 업데이트 하겠냐고 물어봅니다. 예, 하게 되면 예, 단백질 부분이 올라왔죠. 그래서 워드의 경우에는 폴더를 옮기더라도 이것이 업데이트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그러냐? 이건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바람직하기는 그런데 제가 일부러 SD카드에다 옮겼다가 SD카드인 것을 그냥 옮겼다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막 이메일로 파일 두 개를 한꺼번에 보내면 다른 컴퓨터에 될 것이다. 이것이 100%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연결하여 붙여넣기는. 그래서 항상 연결해 붙여넣기는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조금 알게 된 거는 엑셀과 워드는 그 폴더가 바뀌는 것도 그나마 인식해서 업데이트 시켜줄 가능성이 많다 정도지만 100%인지는 항상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